안녕하세요. 심지원 프로입니다. 오늘은 백스윙, 오버스윙에 대해서 설명과 해결 방안을 드릴 건데요. 백스윙, 오버스윙이라고 하면은 다들 고치고 싶은 고질적인 병명 중 하나죠. 얘가 체가 이렇게 뒤로 많이 제껴지는 동작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 중에 하나가 다들 너무 유연하셔서 이게 넘어가는 동작은 아니거든요. 근데 또 백스윙이 오버스윙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고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꼭 고쳐야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파스처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. 파스처 유지가 안 되면은 백스윙을 조금밖에 안 들더라도 몸이 들어 올리시게 되면 그만큼 체가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.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드릴 중 하나는 체를 조금 짧게 잡아 보실 거예요. 이거는 연습하실 때 왼손을 되게 많이 짧게 잡아 주시고 오른손도 같이 짧게 잡아 줍니다. 여기서 평상시보다 굉장히 숙여서 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스윙은 다 하지 않을 거고요. 하프 스윙만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치고 나서도 몸을 숙인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금방 들리지 않고 숙이는 자세로 하실 수 있어요. 오버스윙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. 바로 반동이에요. 반동으로 올리실 때 많이 그러는데 대부분 이렇게 반동으로 백스윙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몰라서 한 번에 그냥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거를 어떻게 잡냐면 대부분 반동으로 올리시는 분들은 테이크백에서 굉장히 빨리 올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테이크백을 천천히 올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신다면 공을 하나 두시고 공 뒤에 바로 두신 상태에서 천천히 밀면서 스윙하시는 방법이 있어요. 그때 이 공을 너무 빨리 치면서 올라가시게 되면 아 내가 너무 급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세 번째는 백 올라가셨을 때 제 그립을 잘 봐주시면 그립이 약간 편안하게 놓듯이 잡게 되면은 체가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왼손가락, 세 손가락 있죠. 그 세 손가락을 잘 잡은 상태에서 올라가시게 되면 체가 넘어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.